안녕하세요. 저는 창업 3년차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임진구입니다. 저희 기업은 주식회사 서드아이 로보틱스라고 하는 기업이고요. 저희는 산업용 드론을 개발을 하고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을 해서 현재 이제 양산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 현재 기업입니다. 현재 생각하고 계시는 드론 같은 형태와 지금 요 뒤에 보이시는 형태의 드론과는 조금 형태가 다른데요. 동일한 배터리 대비 운용 시간이 한 10배 정도 더 긴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수직으로 이륙을 해서 비행기 형태로 운항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이게 이제 산업 분야가 조금 다른 부분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이제 취미용 촬영 그리고 뭐 영화 촬영 그런 형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공에서 지적 측량을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수집을 하는 형태의 드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은 제가 창업을 하기 전에 드론 관련된 개발 회사에서 꾸준히 이제 개발 활동을 하면서 이 아이템을 가지고 뭔가 창업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서 그 계획을 이제 실현을 하고자 하다가 이제 정부 지원 사업에 채택이 되면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가 지금까지 너무 많은 자금들을 받아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예비 창업부터 지금 초기 창업 단계인데요. 그 기간에 있는 웬만한 모든 사업 지원금을 대부분 다 받은 것 같고요. 그리고 그 기반으로 양산까지 해서 현재 제품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. 그 과정에서 이제 보육시설에 많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처음이 서울창업허브에 입주를 해서 육성을 많이 받았고요. 현재는 여기 크로스캠퍼스에서 현재 육성을 받으면서 성장을 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현재는 학교에 있는 고급 인력 교수진들의 기술 컨설팅에 지금 매칭을 받고 있고요. 그 과정에서 사업 부분에 이제 세세한 부분들을 또 컨설팅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, 현재.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, 전 세계 1위는 아니지만, 그 회사, 그 산업용 드론이라고 하면은, 이 회사의 정도 이름은 알 정도로 네, 높은 인지도와 많은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 싶습니다. 사막의 오아시스? 나왔습니다. 사실 스타트업이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는 데 굉장히 많은데요. 이런 거를 사실은 혼자서 한다면 벌써 그만둬야겠지라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. 하지만 이런 육성이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보육센터를 들어보면서 거기에 조금 뭔가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고 뭔가 문제가 있었다면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. 사실 제가 가족이 있는데요. 좀 사업을 하면서 많이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해서 가족을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빠와 아내가 아빠와 그리고 이제 남편이 되고자 열심히 해보고 싶네요. 이상입니다.